페라민 E가 들어가서 특히 주름을 줬습니다. 그럼 어떻게 발라요? 이렇게 그냥 발라요? 네.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또 이빙 프림로즈를 이제 바르면 그냥 촉촉한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. 오일인데 촉촉해요. 되게 부드러워지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바를 수도 있는 오일을 소개할 거예요. 영양제를 소개할 때 유나 씨가 바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었잖아요. 네. 그냥 말로 하고만 지나갔지.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바를 수 있는 영양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오레가노 오일인데요. 저희가 사실 예전에 캡슐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오일 형태로 나왔어요. 이 오레가노 오일을 얼굴에 바를 수가 있대요. 그럼 먼저 오레가노 오일은 어떤 오일인지, 이거 얼굴에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개해주세요. 네, 오레가노 오일은 오레가노라는 허브에서 만들어지는데요. 그 오레가노는 엄청 강한 냄새를 갖고 있어요. 이거 수시 냄새 맡아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게 원래 퓨어한 거는 100%는 정말 세서 못 맡아요. 그리고 엄청 강한 거라 꼭 다른 캐리어 오일하고 섞여 있어야 돼요. 이 뉴트리덤의 오레가노 오일은 코코넛 MCT 오일하고 섞여 있거든요. 그래서 효과를 두 배로 보실 수가 있어요. 왜요? MCT가 피부에 좋아요? 네. MCT랑 오레가노 오일은 둘 다 항박테리아, 항바이러스, 항기생충, 항균, 항염, 그리고 항산화가 다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균 죽일 때 정말 최고로 쓸 수 있는 오일이 되겠어요. 오레가노 오일은 피부 상태가 어떨 때 바르는 게 좋은 거예요? 오레가노 오일은 여드름 있는 피부, 건선, 아토피, 습진 있는 피부한테 바르면 빨리 낫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특히 여기서는 정말 여드름에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여드름 나신 분 그 스팟에 바르시면 돼요. 냄새는 조금 강할 수 있지만 향균 효과는 정말 최고입니다. 그럼 지금 발라봐도 돼요? 네. 왜냐면 제가 최근에 막 이런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좀 먹어서 얼굴에 여드름이 좀 났거든요. 이거 어떻게 발라요? 이거는 원래 큐팁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자기 손 팁을 이용해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한 방울 여기다가? 네.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부분에 바르시면 돼요.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다 봤다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르시면 점점 좋아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냥 오일 느낌이고요. 냄새는 안 나. 냄새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많이 나서 그때 티트리 오일 같은 거 사서 발랐거든요. 그런 냄새예요. 막 네. 그렇게 역하진 않아요. 네. 티트리 오일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오일인데요. 근데 티트리 오일은 거의 100%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좀 더 냄새가 더 심하고 강할 수 있는데 티트리 아니면 또 오레가노 이렇게 오일 다루된 거 쓰시면 진짜 빠른 여드름 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지금 딱 한 방울만 여기 넣었거든요. 근데 벌써 지금 여드름 한 5개 바를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오일 제품은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그만 양으로도 많은 부위를 바를 수가 있어요. 오레간 오일은 정말 효과가 너무 많은 오일인데요. 효과를 천 가지로 넘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려드릴게요. 항균 작용이 있어서 무좀 있는 데에도 바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손톱이나 발톱에 인펙션이 생겼으면 그 위에다가 떨어뜨리셔서 바르시면 되고요. 이게 근데 뭐 하루, 열흘, 30일 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특히 무좀은 오랫동안 걸려서 나온 인펙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3개월 이상 매일 발라보세요. 그러면 정말 좋아질 수가 있어요. 또 그리고 비듬 있으신 분 있잖아요. 막 머리가 간지럽고 이 두피 안에 염증 같은 거 나신 분 그러실 때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이게 강한 항균 작용이 있는 오일이란 특히 두피 바를 때는 다른 오일하고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서 캐리어 오일이라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아보카도 오일, 코코넛 오일, 올리브 오일 이런 거랑 한 1대 10 비율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래서 10이 올리브 오일이고 1이 오레가노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시면 정말 두피도 없어지고 또 오레가노 오일 머리까지 자랄 수 있는 영양물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두피 개선도 되면서 머리까지 풍성해지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. 그 다음에 지금도 여름이잖아요. 여름에 벌레 물렸을 때 오레가노 오일을 바르시면 간지러운 거와 또 감염
되는 거? 그걸 빨리 낮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어디 놀러 가실 때 오레간 오일 꼭 가져가셔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을 때 상처 나면 발라주셔도 되고 또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렸을 때 바르면 빨리 밀리프가 됩니다. 이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.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? 원래 캐나다에서는 오레간 오일을 자연치료 제어에서 첫 번째로 쓰는 거는 감기 때문에 많이 써요. 왜냐면 이게 항바이러스, 항박테리아여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게 하거든요. 근데 오레간 오일은 첫 번째 심ptom에 제일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감기 올 때 나타난 심ptom도 있잖아. 막 목 아프고 좀 막 두통 있고 그럴 때 먹으시면 감기를 바로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. 저도 여기 와서 오레간 오일 알게 된 다음에 초기 감기가 있을 때 오레간 오일을 먹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 먹고 하루에 좀 되게 많이 먹어요. 자주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엄청 나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감기가 심하게 안 걸렸어요. 처음에 딱 잡으니까. 맞아요. 그래서 특히 목 아프신 분들은 오레가노 오일 한 다섯 방울에다가 물 한 1분의 4컵 넣어가지고 가글 하시면 목 아플 때 진짜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막 입에 냄새 나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한 방울을 물에 조금 넣어서 가글 하시면 입 냄새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. 좀 따가워. 그게 그건가? 맞아, 박테리아? 그거 그런 느낌 나서 그거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방금 이게 뭐지? 오레간 오일 바른데 약간 따끔따끔 하거든요. 네. 이게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? 그게 맛늦게 반응하는 거예요. 이게 균을 죽이면서 또 따가우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. 좀 빨개지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. 이런 반응에서 나아지는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좀 민감한 피부다? 그럴 때는 오레간 오일 다른 그런 캐리어 오일이랑 섞어가지고 쓰시면 그런 반응들이 낮추실 수가 있으세요. 두 번째는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이에요. 이건 저희가 뭐 호르몬 균형이다, 뭐 PMS 할 때 많이 소개했었는데 이것도 얼굴에 바를 수가 있대요. 그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은 원료가 어떻게 되는지 또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좋은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. 네.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은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이라는 CD에서 온 건데요. 이거는 가마르론에게 하는 GLA가 되게 높아요. 그리고 또 바이타민 E가 높아서 우리 건조한 피부, 피부 염증, 뭐 아토피, 여드름, 건선, 습진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오일이 되겠어요. 또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을 피부에 바르면 얼굴이 막 빨간 분들 있잖아요. 그럴 때도 빨간 거를 없애주고요. 빨간 게 어떤 빨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? 막 여기 볼 같은데 홍조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진짜 좋고요.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산화될 수 있잖아요. 그때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을 토피컬리 바르면 그것도 방지를 해줍니다. 햇빛에 나갔다 왔을 때? 빨개졌을 때? 그때 바르면 좀 릴렉스 되는 거예요? 나가기 전에 바르면 햇빛을 받아서 데미지 되는 피부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. 자외선에서 보호하는 거예요? 네.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은 항산화제가 가득하거든요. 그래서 주름이라든지 또 노화되는 피부를 항산화제로 채워줘서 조금 더 글로잉하고 건조할 때 수분 날아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. 또 마지막으로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은 김이나 검버섯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꾸준히 발라주셔야 돼요. 매일매일 꼭 꾸준히 발라주셔야지 이게 오랫동안 보시고 하셔야 돼요. 왜냐면 특히 이런 김이나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항산화제 많이 드시고 또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 드시면 진짜 피부가 되게 듀시하고 글로잉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. 프림로즈 오일도 한번 발라볼게요. 이건 정말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가끔 나 바르잖아요. 가끔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찢어서 바르세요. 이거를 지금 머리 특히 건조하신 분, 푸석하신 분들 있잖아요. 하나를 쫙 칼로 조금 찢어볼게요. 구멍 내서 손에 짜서 막 바르시면 피부 건조에 제일 좋아. 손 조심.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질까 무서워. 안 터져. 여기서 두고 하세요. 그래. 한 번 바를 때 하나만 하면 돼요? 네. 하나 하고 뭐 모자하신 분들은 두 개 세 개 쓰셔도 돼요. 됐다. 됐어요. 여기 됐어요. 바이타민 E가 들어가서 특히 주름에 좋습니다. 확. 이 정도 나오고요.
그리고 냄새가 맡아보면 그 이빙 프림 로즈오일 냄새가 나요. 이게 정상이에요. 안 나는 오일은 정제가 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발라요? 이렇게 그냥 발라요? 네.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또 이빙 프림 로즈오일 이제 바르면 되게 그냥 촉촉한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오일인데 촉촉해요. 되게 부드러워지는. 근데 되게 내가 반짝반짝해지긴 했는데 뭐 자기 전에 그럴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또 만약에 직접 바르면 또 효과도 좋지만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 크림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섞어서 미리 만들어놓은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.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요. 냄새는 그냥 냄새가 안 나요. 나는데 이빙 프림 로즈오일 냄새? 그 이빙 프림 로즈오일 무슨 냄새인지 몰라서 안 나게 느껴지나? 그래서 이브닝 프림 로즈오일은 이렇게 바르면은 뭐 촉촉해지는 효과와 그리고 검버섯 기미 같은 게 없어지고 자외선에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네. 이거를 또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또 있을까요? 네, 똑같아요. 특히 피부 좋은 피부를 원하시면 안에도 채워주는 게 이너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빙 프로즈를 드시면 호르몬 밸런스도 해줘서 PMS도 낮춰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이빙 프로즈 드실 때는 밥과 함께 드셔야 돼요. 지방 영양소라 꼭 밥과 함께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됩니다. 그럼 마지막은 유비키놀이에요. 이거는 제가 얼굴에 바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. 유비키놀이 뭐예요? 어떤 오일이고 또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? 유비키놀은 이것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드는 엄청 강력한 항산화인데 또 나이가 들면서 디플릿이 돼요. 정말 슬프죠. 맨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걸 다 좋은 영양성분을 잃는데요.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제에서 특히 바를 경우 주름에 좋고 또 콜라겐을 만드는 프로덕션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 플러스 주름 없애는 오일이 되겠어요. 여기서도 그런 화장품 되게 많아요. 코큐텐 들어간 화장품. 저 한국에도 있었어요. 옛날에 막 코엔자임 큐텐 들어간 막 팩 같은 거 있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바르시면 정말 글로잉하고 주시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코큐텐은 활성산소와 싸워요. 피부도 활성산소가 많이 받으면 지치고 노화가 되는데요. 그때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쉴드 역할을 하고요. 코큐텐이 우리 콜라겐 프로덕션을 도와서 조금 더 건강하고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강한 오일입니다. 유비키놀도 한번 발라볼게요. 이 유비키놀도 바로 바르실 수가 있어요. 살짝 이렇게 생겼고요. 이거는 색깔은 없는 거겠죠? 색이 클리어합니다. I can do it. 이거를 잡고시고 이건 근데 집에서 사실 되게 조심하세요. 가위로 살짝 팁을 자르든지 칼로 이 옆에 코너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터지거든요. 근데 이게 뭐 터진다고 오일 팡 나가고 그러지는 않아요. 이게 그리고 코큐텐이 날씨에 따라서 틀려요.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 그러면 더 물같이 되고요. 날씨가 조금 차갑다 그러면 이런 근데 제 손에서 녹았어요. 그런 식이에요. 코코넛 오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. 코코넛 오일 뜨거운 데 하면 녹잖아요. 이것도 그냥 얼굴에 바르면 되는 거죠? 네. 이것도 직접 바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. 만약에 조그만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이 퓨어 코큐텐이 내 피부가 괜찮다 그럼 쓰셔도 되고 좀 나는 민감한 피부가 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오일이라든지 또 크림에 섞으셔서 그렇게 바르시면 돼요. 기분 좋다. 이것도 진짜 좋은 영양 크림이에요. 진짜 여러분들 비싼 거 특히 화장품에 첨가물 많이 들어있잖아요. 엄청 많이 들어있죠.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100%를 얼굴에 바르니까 되게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네. 왜냐면 그런 크림 같은 것도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것도 첫 번째 성분이 물이에요. 물로 거의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지방은 조금 넣어있고 거기다가 이제 윤활제를 넣어가지고 섞는 거거든요. 근데
그런 거는 바르면 뭔가 빨리 되게 흡수된 것 같은데 흡수된 게 아니고 솔직히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지방, 좋은 오일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에 넣어서 바르시면 정말로 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럼 유비키놀을 발라봤는데요. 유비키놀을 먹으면 또 어디에 좋은 거예요? 유비키놀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특히 우리 심장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. 그래서 내가 심장이 약하거나 또 엄청 피곤감을 느낀다, 또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, 여기서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치료제인데요. 그 코키텐을 드시면 내 세포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에너지 높이는 데 도움되고 건강한 안티에이징 피부를 원하신다면 코키텐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서 오늘은 먹을 수도 있고 또 얼굴이나 뭐 고민 있는데 바를 수도 있는 영양제를 알아봤어요.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보면 있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바이. See ya.